안녕하세요, 대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학 체육 특기생으로서의 장점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송 중에 NCAA에 대해서 자주 언급해드렸을 겁니다. 사실 대학 체육 특기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NCAA에 선수로서 등록을 해야 한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NCAA란 곳이 어떤 곳이고, 또한 NCAA에서 학교마다 디비전으로 등급을 나눠서 분류하는데, 이각 디비전 간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NCAA 디비전이란 대학의 경기력과 역량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 놓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높은 경기력 수준과 학교의 지원 역량을 가진 대학들을 디비전 1으로 분류하고, 제일 떨어지는 경기력과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을 디비전 3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실 수 있는 미국 대학들 간의 경기들은 대부분 디비전 1에 속한 학교들의 경기입니다. 그럼 먼저 NCA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CAA,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즉 미국 대학 체육 연맹의 약자로 대학 스포츠를 관장하는 가장 큰 단체입니다. NCAA는 현재 1,200개 이상의 대학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비영리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1 billion, 한국 돈으로 1조 2천억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NCAA의 주요 역할은 챔피언십 게임을 감독하고 회원 학교들에 대한 규칙을 시행 및 설정하는 건데요. NCAA 회원 대학들은 디비전 1, 2, 3 이렇게 세 개의 디비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미식 축구와 같이 인기가 엄청난 종목은 디비전 1 안에서도 FBS와 FCS로 좀더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디비전으로 나누는 목적은 비슷한 수준의 학교들끼리 경기하게 만들어서 보다 더 수준 높은 경쟁을 하기 위함입니다만, 디비전 레벨이 높을수록 방송 등 미디어의 노출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학교들은 좀더 높은 디비전으로 가기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일례로 일반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학교인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사립대학인 버틀러 유니버시티는 2010년 NCAA 디비전 1 남자 농구 결승전에서 듀크 대학의 61대 59로 압가게 패했는데요. 비록 경기에는 졌지만 학교는 약 639 million, 한국 돈으로 7,500억 원의 홍보 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디비전 1에 속한 학교들은 가장 많은 체육 특기생들과 가장 많은 체육 예산, 그리고 가장 많은 체육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교들의 그룹인데요. 약 350개 이상의 대학들이 6,000개 이상의 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17만 명 이상의 체육 특기생들이 디비전 1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SEC나 빅10, 팩12 같은 주요 스포츠 연합들은 이러한 디비전 1 학교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NCAA는 각 대학들이 디비전 1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해 놓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각 학교는 최소 7개의 남자 스포츠 팀과 7개의 여자 스포츠 팀을 지원해야 하고, 각 팀은 다른 디비전 1 팀을 상대로 100% 최소 규정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식입니다. 또한 스포츠 팀의 지원에 관해서도 지원금의 최저액에 대한 제한은 물론이겠지만 상한선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인기 스포츠의 스타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클 경우 생기는 부작용 때문이겠죠. 그러나 디비전 1에 속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체육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바로 아이비리그 대학들입니다. 이 학교들이 왜 이러는 건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아이비리그 입학의 비밀 3편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혹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누르셔서 지난 방송을 다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비전 2에는 약 300여 개의 대학들이 속해 있는데요. 디비전 2에 속한 대학들도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은 하지만 디비전 1에 비하면 아무래도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디비전 1에서는 전액 장학금이 일반적이지만 디비전 2에서는 부분 장학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게 되겠습니다. 사실 예산 역시 디비전 1 학교들에 비해서는 적어서 디비전 1 학교들이 경기를 위하여 미국 전역을 다니는 반면에 디비전 2에 있는 학교들은 주로 같은 지역에 있는 팀들 간의 경기를 하게 됩니다. 디비전 2에서도 역시 레벨 유지를 위한 규정이 있는데요. 각 대학들은 최소 5개의 남자 스포츠와 5개의 여자 스포츠를 지원해야 하고, 각 팀은 최소한의 경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실 NCAA 디비전에서 가장 많은 학교들이 해당되는 게 디비전 3인데요.
약 444개 학교들과 17만 명의 학생들이 이 디비전에 속해 있습니다. 디비전 3와 다른 디비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디비전 3가 체육 장학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비전 3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체육 장학금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어느 정도의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니드베이스의 보조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디비전에 비해서 훨씬 적은 경기와 훨씬 적은 훈련 시간이 요구가 되죠. 디비전 3의 학교에서는 아마추어로서의 경기에 참여와 순수한 경쟁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경기를 통한 입장 수익이나 이익 창출에는 덜 관심을 두는 편입니다. 디비전 3 학교들도 최소 5개의 남자 스포츠와 5개의 여자 스포츠를 지원해야 하고 각 팀은 최소한의 경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디비전 간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 말씀드리면요. 디비전 1은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돈도 많고 최고 선수들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비전 1에 속한 학교들은 대개 규모가 큰 종합대학인 경우가 많죠. 디비전 2는 디비전 1과 같이 체육 장학금을 제공은 하지만 전액이 아닌 부분 장학금의 경우가 많고요. 스포츠팀에 대한 지원도 디비전 1에 비해서는 떨어지며 학교 내 스포츠팀 보유도 디비전 1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디비전 3는 체육 장학금 지원은 없으며 가장 낮은 레벨들 간의 시합을 하게 되죠. 그러나 낮은 디비전에 있는 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이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학교가 선수들에게 신경을 안 쓴다는 말도 아닙니다. 많은 디비전 2, 3 학교들이 나름대로는 열정적인 팬층들도 갖고 있고 인기 종목의 팀들은 챔피언십을 위한 경기도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CAA의 각 디비전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대학 스포츠를 관장하는 단체는 NCAA 이외에도 NAIA와 NJCAA가 있는데요. NAIA 역시도 NCAA와 같은 대학 간 스포츠 연맹으로 회원사는 약 250여개 대학이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상대적으로 체육부 예산이 적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NCAA 디비전 3 학교들과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NCAA 디비전 3와는 달리 선수들에게 체육 장학금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NJCAA는 Junior College, 즉 2년제 대학들의 스포츠 연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NJCAA의 회원 학교들도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체육 특기 장학금은 각 선수들이 속한 스포츠 종목과 그들의 학교가 속한 디비전에 따라서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NCAA 디비전 1의 골프팀에 배정된 장학금은 팀당 4.5명인데 비해서 NCAA 디비전 1 FBS에 속한 미식 축구팀의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숫자는 팀당 85명이나 됩니다. 또한 같은 NCAA 디비전 1의 스포츠 경우에도 남녀 간의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팀이 없는 미식축구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의 경우에는 여자팀의 장학금 인원 숫자가 더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스포츠 종목 간, 디비전 간, 또 남녀 간의 장학금 지급 액수와 범위가 다른 것은 NCAA 나름대로는 윤리적으로 그리고 법정 내에서 균등하게 주려고 노력한 결과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각 스포츠 종목과 소속 디비전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한에 관한 내용은 차트로 만들어서 댓글창에 올려놨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체육 특기가 있는 학생이고 앞으로의 꿈이 탑 스포츠 플레이어라면 당연히 디비전 1 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맞는 수순일 것입니다. 그러나 디비전 1 학교들로부터 아무런 제안도 받지 못하고 오로지 디비전 2 학교에 스카웃된 경우에도 그리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디비전 2 학교들도 디비전 1 학교와 경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디비전 1에서 일반 선수들과 경기 기회를 못 잡느니 디비전 2 학교에서라도 많은 경기에 참여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낫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체육 특기생들이 대학 입시에 있어서 어떻게 스카우트되어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리언이었고요. 감사합니다.